예, 지키코모리 안 하고 싶은데 이제 공약을 했잖아요. 한 바퀴 돌겠다고. 그러니까 해야죠. 뭐 어떻게. 예, 후지무라 마사미 간호사죠 이분.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어요. 예, 그렇군요. 갑작스럽지만 욕구장 제 얼굴을 봐주세요. 예, 저는 예쁜가요? 아니면은 추한가요? 예, 답해주세요. 예쁘다, 추하다, 추하다. 예, 단호하게 말하시네요. 정말 내가 추해 보여? 예, 추하다고 했다가는 뒤질 것 같다. 예, 농담입니다. 어머, 욕구장도 참 사람이 나쁘시네요. 저는 지금까지 못생겼다는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굉장한 자신감이다. 그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란 얘기가 있는데 역시 예쁘고 볼 일이잖아요. 예쁘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욕구장도 그렇죠. 아니, 답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아름다워지고 싶다. 여성의 영원한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저도 얼굴에 손댄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보통 사람 중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지. 왜냐? 제 얼굴 대가리 형태가 마인크래프트거든. 마인크래프트니까 대가리가 마인크래프트인데 어떡해. 눈, 코, 입을 수술해봐야 뭐. 내가 눈, 코, 입을 수술했다는 거 아니고 내가 수술하는 건딴 데지만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거는. 성형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걸 말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주신 몸에 상처를 입히고 화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기분 좋게 살수 있다면 그게 최고 아닐까요? 제가 너무 잘난 소리를 했네요. 실은 이거 제가 알고 있는 성형외과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우라노 선생이라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마치 자신도 성형을 한게 아닐까 할 그런 얘기까지 있는 올.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항상 선생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저한테 걸리시면요, 누구도 이 정도는 예뻐질 수가 있어요. 굉장한 자신감이다. 자신의 얼굴을 수술하다니 무리이지만요.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덕분에 우라노 의원은 항상 예약이 가득했어요. 선정 같은 거안 해도 환자들이 입소문으로 알아서 유명해지는 거죠. 어쨌든 젊고 돈 많고 거기다 예쁘니까 남자들이 냅두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명 진지한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아닌데? 청년이 아닌데? 그에게는 돈도 지위도 학력도 없었어요. 단지 우라노 선생님한테 반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사랑했던 거죠. 이런 분을 어디서 본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가장 순수한 사랑의 형태는 한눈에 반한 거라고 봐도 좋죠. 몇 번이나 만나서 좋아지는 거는 뭐그 사람이 돈이 많다든가 자신한테 잘해준다든가 하는 타산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조건이 따져지기 전에 한 번에 반해버리는 그 한눈에 반하는 게 가장 사랑에 가까운 진정한 게 아닐까요? 그 청년은 한눈에 반했잖아요. 우라노 선생님의 재산에 끌렸다든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외모에 끌린 거 아니야, 그거. 정말로 순수한 사람이니까 이름은 타케우치라고 했어요. 타케우치 씨는 우라노 선생님에게 가까워지고 싶다는 그 일념으로 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청년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이거? 과장급인데? 하지만 그렇게 많은 방법이 있을 리가 없죠. 욕구장이라면 어떡할래요? 아르바이트로 병원에 들어간다. 환자로서 만나러 간다. 좀 이쪽에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환자로서 만나러 간다. 그도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가까이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는 진료실로 갔어요. 우라노 선생님이랑 마주보고 앉아서 타케우치 씨는 굉장히 이게 달아올랐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만 있고 마주보고 있잖아요. 무리가 아니죠. 예, 보면 볼수록 우라노 선생님의 아름다움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예, 마치 빛나고 있는 것 같은, 광희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착각까지 일어났어요. 예, 그거에 비해서 예, 자신은 왜 이렇게 평범한 걸까요? 내가 볼 때 저분도 나랑 비슷한 과기 때문에 아마 안 돼. 예, 이런 자신은 예, 선생님한테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닐까. 타케우치 씨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당신은 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래 선생님이 물으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 우라노 선생님 같이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야, 남자가 그런 말을 아유, 말해놓고 에휴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러면 오해하잖아. 응? 여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이상한 남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불안해졌어요. 예, 하지만 선생님은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게 당신의 소원이라면은 이거 진이야? 예, 타케우치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우라노 선생님은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그를 봤어요. 예, 선생님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될 수 있겠구나. 자기 얼굴이랑 똑같은 걸로 성형시켜놨다는 그런 반전 아니겠지. 그때 그의 기분이 상상이 돼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불안을 느꼈다. 기쁘다고 생각했다. 기쁘겠죠? 예.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입원했으니까요. 그럼 그러서는 예, 매일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 정도로 예약이 가득한 의원에 다른 환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망했어. 예. 이 병은 망했다 이거. 예, 어느 날 밤이었어요. 타케우치 씨가 있는 곳에 우라노 선생님이 진찰을 하러 왔어요. 선생님은 주사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타케우치 씨, 예, 당신은 저처럼 아름다워 싶어지고 싶다고 했죠? 아, 혀가 꼬였어요. 지금이라도 그 기분을 예,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물론 이제 저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 아니 선생님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 예, 그는 강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은근슬쩍 고백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선생님은 침대에 앉았어요. 기쁘군요. 달콤한 향수의 냄새가 타케우치 씨의 코를 찔렀어요. 너무 기뻐요. 동료가 늘어나는군요. 예? 예, 타케우치 씨의 팔에 고통이 느껴졌어요. 어느샌가 선생님이 주사기를 찌른 거예요. 그 순간 몸이 뜨거워졌어요. 전신에 열이 나는 것처럼 몸의 여기저기가 맹렬하게 가려워졌어요. 그는 손톱으로 전신을 긁었어요. 양손만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벽에 등을 대고 막 비벼댔어요.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막 피부가 막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갈라진 피부 사이에서 투명한 액체가 뿜어져 나왔어요. 뭐야 이게. 예, 하지만 예, 누울 수가 없어요. 너무 가려우니까요. 가려워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예, 피부 아래쪽에 근육의 틈을 작은 벌레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기계같이 손가락이 막 이렇게 몸을 긁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피부가 벗겨졌어요. 벗겨진 피부 밑에는 조금 빨간색의 피부가 보였어요. 그는 결국 오래된 피부를 다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발도 얼굴도. 예? 예, 알몸이 된 그의 몸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거는 마치 막 태어난 동물같이 보였어요. 예, 말없이 보고 있던 우라노 선생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예, 그럼 됐어요. 예, 남성의 동료는 졌거든요. 예. 예. 그 말을 들으면서 타케우치는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 비춰져 있던 거는
평소에 한심한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거울 안에는 높은 코와 예, 정돈된 이중의 예, 아름다운 남성이 서 있어요. 이걸로 너도 나의 동료야. 예, 1개월에 한 번씩 지금처럼 탈피를 해야 되지만 예, 영혼에 가까운 아름다움을 가질 수가 있어. 예, 신개념 정신술. 예, 우라노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그의 어깨를 만졌어요. 이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확실하게 동료를 늘릴 수가 있어. 이미 이 마을의 한 4분의 1은 우리들의 동료야. 에, 미인촌. 예, 기분 나쁘게 웃는 그 입가에서 큰 송곳니가 보였어요. 크고 예리한 마치 짐승의 이빨 같은. 나는 이제 인간이 아니게 됐구나. 타케우치 씨는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아름다운 우라노 선생님의 동료가 됐는데 그는 행복했겠죠? 해피엔딩 아니야? 해피엔딩이잖아 이거. 신개념 성형수술. 그 후에 그는 어떻게 됐는지 전 몰라요. 어쩌면 지금쯤 어딘가의 마을에 하나 정도는 우라노 선생님이나 타케우치 씨랑 마찬가지로 되어버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동료를 늘려가면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전 몰라요. 하지만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은 동료가 돼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 혼자만이 아닐까요? 너도 맞았니? 너도 주사를 맞았구나. 이걸로 제 이야기는 끝이에요. 너도 맞았구나. 신개념 성형수술이었어. 네, 아르바이트로 고용해본다. 아르바이트로 들어가본다. 네, 그게 빠르고 확실하죠? 뭔가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의 자격이 없다면 자료 정리밖에 못하겠지만요. 보통 그것도 자격 있는 사람한테 시키지 않니? 운 좋게도 우라노 선생님은 바쁘신 분이라서 비서역이 필요했어요. 비서로 남자를 고용해? 말이 되니? 그래가지고 채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케우치 씨의 행복한 나날이 시작됐어요. 우라노 선생님은 바쁘니까 얘기는 별로 못했지만 그래도 얘기의 내용도 일에 대한 내용밖에 없었고 그래도 그는 행복했던 거예요. 의외로 타케우치 씨는 그 방면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피스는 오피스는 확 달라질 정도로 아주 기능적이 되었대요. 의외의 재능을 찾았어요, 이 사람. 선생님도 그 수완을 인정해줘가지고 비서로서 아주 소중히 다루게 됐어요. 그대로 이대로 잘될 터였어요. 뭔가 잘 안됐구나. 그게 망가져버린 이유는 딱 하나. 그게 뭔지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다. 요코짱도 솔직하군요. 알려줄게요. 일의 발단은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진찰이 끝나고 오피스에 돌아온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에? 갑자기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막 타케우치 씨는 당황하면서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리는 거예요. 하지마. 그것보다 거기 서랍장에 주사기를. 타케우치 씨는 말한 대로 서랍장을 열었어요. 안에는 주사기가 들어있었어요. 그거를 주니까 우라노 선생님은 자신의 팔에 그걸 푹 찔렀어요. 안에 들어있던 투명한 액체가 몸으로 들어갔어요.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더니만 땀을 닦았어요. 괜찮으세요? 두려워하면서 물어보는 타케우치 씨에게 씩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이건 비밀로 하세요. 근처에서 보는 선생님의 아름다움에 타케우치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던 거겠죠? 그보다 이게 찬스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타케우치 씨는 선생님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이 말하시는 거라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전 선생님을 좋아하니까요. 또 이 와중에 고백하네. 너 이럴 때 고백하면 안 돼, 이 사람아. 분위기가 좋을 때 고백해야지. 무슨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고백을 하면 누가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예, 우라노 선생님은 예, 놀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예, 그 이후로 예, 미소를 지으면서 타케우치 씨의 손을 다시 쥐어줬어요. 예, 너무 기뻐요, 타케우치군. 예, 힘든 일이 있으면 힘이 되어 주세요. 예, 뭐, 물론입니다. 예, 이게 성공했어? 타케우치 씨는 예,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이 날 믿어준다니 이 이상 없는 기쁨 아닙니까? 예, 선생님을 위해서라면은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예. 그 기분 알겠죠? 안다. 알긴 하는데 이 새끼는 좀 안다로 가자. 예, 요코짱도 분명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타케우치 씨는 예, 유정천이 되어버렸어. 예. 그런 그에게 우라노 선생님이 말했어요. 예. 언니의 병원을 좀 도와주세요. 물론 보답은 할 테니까. 예, 선생님의 언니는 근처에서 산부인과를 하는 분이시거든요. 엘리트 집안이었어. 예, 타케우치 씨가 와주셔가지고 정말로 고마웠어요. 이번에는 언니의 병원에 자료를 좀 정리해 주세요. 예, 그렇게 말하니까 타케우치 씨가 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쫓겨났어요. 예. 예, 대답하고 예, 그 병원으로 갔다는 것 같아요. 그 언니는 선생님한테 지지 않을 정도로 미인이었어요. 아니 완전 엘리트 집안이잖아요. 저기 예, 우라노 선생님이 말하소서 왔습니다. 예, 타케우치 씨군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언니는 그렇다고 하면서 예, 서재로 그를 불렀어요. 예, 병원 안쪽에는 언니가 예, 아, 병원 안쪽이, 아, 그니까 집, 이 의사는 집이 병원 안에 있는 거야. 아예 병원에 눌러 사는구나. 예, 여기에 서류를 정리해 주세요. 부탁해요. 서재에는 전문서나 외국의 의학 잡지 같은 게 쌓여 있었어요. 서류가 아니잖아. 타케우치 씨는, 예, 바로 정리를 시작했어요. 아주 익숙한 예, 손놀림으로 예, 책을 분류하는데, 예, 아, 책을 분류하고 책장을 닦았어요. 예. 뭐냐, 그러고. 예, 그러니까 걸레가 있어야 되겠다. 예, 복도를 걷고 있는데 기묘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 봤어요. 그리고 하나의 문 앞에 도착했어요. 병원이 아니라 가정집 같은데? 아, 병원 안에 집이 있다 그랬지. 예, 아까보다 예, 근처라서 그런가 예, 뭔가 예? 예. 아, 하나의 문이 하나의 문 쪽으로 도착했어요. 아까보다 가까워져서 그런가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귀를 기울여 봤어요. 일본에는 이제 가정집을 개조해서 하는 의원이 많아요. 예, 그냥 보기엔 가정집인데 사실은 병원인 경우가 많지. 이게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그런 병원 많아요. 의외로 많아. 예, 확실히 저번에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한국은 거의 병원이 빌딩 안에 있잖아요. 예, 예. 예, 일본은 이런 병원이 많아요. 예. 예, 뭐지 이거는? 마치 그 예, 뭔가를 찌는 소리가 나는데? 예, 타케우치 씨는 눈치를 챘어요. 여기는 부엌이구나. 예, 저녁용으로 스튜 같은 거라도 끓이고 있나 보구나. 어, 그러면 저 안에 누가 있다는 거는 그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걸레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었어요. 예? 이거는 응방바족, 예? 이거 응방바족이 끓이던 수프 아님? 예, 확실히 거기에는 부엌이었어요. 예, 콘노 위에 예, 예, 큰 솥이 있고 뭔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는 예, 그의 상상대로였어요. 이게 뭐야 이게 그린 카레야? 태국식 그린 카레. 근데 그 냄새가 말이죠. 음식물 쓰레기를 끓여가지고 아 음식물 쓰레기를 섞은 돼지 기름을 끓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그거 그냥 돼지고기 김치찌개 아님? 예 상상이 돼요? 된다 안 된다. 예, 예, 김치찌개라고 생각하자.
어머, 믿을 수가 없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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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의 한계를 넘어선 냄새였다는 것 같아요. 예, 요코짱도 상상력이 풍부한가 봐요. 예, 아니면 그냥 거짓말쟁인지. 예, 좋아요. 얘기를 계속할게요. 예. 예, 악취를 맡은 타케우치 씨는 기분이 더러워졌어요. 겨우 서 있는 그의 어깨를 누군가가 뒤에서 두드렸어요. 왜 언니는 눈깔만 나오냐? 이 눈깔을 너무 재탕해 있게문. 돌아보니까 우라노 선생님의 언니가 서 있는 거예요. 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 조용히 물어봤어요. 예,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고 타케우치 씨는 예, 몸을 떨었어요. 언니의 눈은 예, 찡그러져 있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뱀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그렇게 돌아다니다니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이군요. 예, 그렇게 보고 싶으면 보여드릴게요. 예, 그렇게 말하면서 잡고 있는 손톱은 마치 와이어 로프 같이 그의 팔을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냄비 안으로 앞으로 데려갔어요. 강렬한 냄새에 토할 것 같았어요. 이건 말이죠. 영양이 가득한 수프예요. 우리들의 애를 기르기 위해서. 예. 언니는 천천히 말했어요. 타케우치 예, 씨가 아니고 예, 그의 저편에 부엌 저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시선을 따라간 그는 거기서 믿을 수 없는 걸 보고 말았어요. 부엌으로 이어지는 예, 판 틈에 예, 유리가 예, 뭐냐 이게 원통형의 유리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작은 인간이 들어있어요. 아기 정도 크기의 기묘한 예, 표정으로 예, 이쪽을 보고 있어요. 이건 또 뭐야? 산부인과인 나와 성형외과인 여동생 둘이서 재료를 모아가지고 드디어 이 아이를 만들어냈어. 예,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아이야. 그냥 결혼을 하세요. 그냥 결혼을 해. 뭐 이렇게 해서 애를 만들어. 예, 뭔가 꿈을 꾸는 것 같은 소리에 타케우치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소리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유리 안에 애인지 어른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기분 나쁜 생물체 그리고 푹푹 찌고 있는 솥의 소리가 묘하게 귀를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문득 정신이 드니까 그 언니가 냄비의 안을 이렇게 떠봤어요. 악취가 더 강해졌어요. 예, 넌 말이지 우리들이랑 이 애를 떨어뜨릴 셈이구나. 알고 있어. 예, 그런 짓은 시키지 않겠어. 예, 끓고 있는 수프가 타케우치 씨에게 쏟아졌어요. 에? 꺄악! 에? 예. 에? 얼굴에 화상을 입고 말았어요. 이대로라면 죽는다. 그렇게 깨달은 타케우치 씨는 언니를 예, 힘으로 밀어냈어요. 예. 예, 솥을 아는 채로 언니는 쓰러졌어요. 그리고 수프를 머리에서 뒤집어 쓰고 만 거예요. 예, 이제 증기가 막 뿜어져 나오면서 굉장한 악취가 났어요. 아름다웠던 언니의 얼굴은 예, 녹아버리고 점점 피부가 예, 찌그러들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피부 아래쪽에서는 예, 근육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 그것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피보다도 빨갛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아예. 그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쓰러질 순 없다. 예, 타케우치 씨는 의자를 들어 올려가지고 원통형의 그레스 쪽으로 던졌어요. 예. 예. 깨져버린 그레스와 함께 예,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생물체는 점점 녹아갔어요. 인간과 마찬가지였던 생물이 점점 녹아가다니 기분 나쁜 광경이었어요. 네, 그걸 보고 있으면서 타케우치 씨는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라져버렸죠. 비슷한 시기에 우라노 선생님의 언니의 시체가 발견됐다고 해요.
하지만 그 작은 생물의 손 단서는 뭐 하나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샌가 우라노 선생님도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라노 선생님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는 몰라요. 우라노 선생님이 도망쳤을지도 모르고 이미 잡혀서 죽었을지도 모르고. 아, 그러니까 타케우치가 우라노 선생님한테 잡혀서 죽었을지도 모르고 뭐 도망친 걸지도 모르고. 예, 왠지 그 앞으로도 그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그 언니의 시체가 발견됐을 때 남아있던 솥의 안을 분석해봤대요. 하지만 경찰은 그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예, 안다. 모른다. 아,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지. 예, 그래요? 모르시는군요. 예,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생물의 파츠를 모아가지고 인조 생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남쪽에 흑마술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생물이 만들어진 용기 밖으로 나가면 죽어버리잖아요. 예. 하지만 그거를 계속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특제의 스프를 먹여야 된대요. 인간의 고기로 만든 스프를. 예, 물론 보통 사람은 그런 게 손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라노 선생님이랑 그 언니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어떻게 한 건지 알겠죠? 뭐 사람의 고기라고 해봐도 통째로 쓸 필요는 없잖아요. 예, 이 이상은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다음 분 이야기. 무서운 사람들이었어. 네. 알고 싶지 않다. 예, 어머, 알고 싶지 않군요. 그럼 알려드리지 않겠어요. 뭐 그러고 싶지만, 예, 그럼 얘기가 안 되잖아요. 예, 욕구짱이 알고 싶지 않다면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할게요. 뭐? 갑자기 얘기가 산으로? 예, 듣고 싶지 않다면은 귀를 닫으셔도 좋아요. 아, 그러니까 요코한테 얘기 안 하고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겠다고. 예,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자료를 정리했어요. 거기서 투명한 액체가 들어간 병을 발견했어요. 예, 뭐 병원에 약병이 있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료실에 약병이 있을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때는 그걸로 까먹고 말았어요. 예, 바쁜 탓도 있어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기억이 없었대요. 예, 그런 타케우치 씨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 같아요? 예, 적당적당한 사람, 미워하지 못할 사람, 느긋한 사람, 느긋한 사람. 예, 그렇죠. 예, 느긋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다른 사람들을 안심하게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성격을 보고 짜증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무슨 의미냐고요? 실은 그는 약병을 찾은 뒤에 정리하는 걸 까먹은 거예요. 오피스에 돌아간 우라노 선생님은 책상 위에 약병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타케우치 씨도 당황을 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상하단 걸 눈치를 챈 거예요. 하지만 그는 선생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얼마 동안은 평온한 날이 이어졌어요. 뭔 소리야 이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또 파일을 정리하는 걸 까먹은 거예요. 말 없는 선생님에게 타케우치 씨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답을 안 하고 오피스에서 나가버렸어요. 뭔가 투덜거리듯이 두 번째야라고 말하면서 타케우치 씨는 반성했어요. 사랑하는 선생님을 화나게 하다니 이제 두번 다시 까먹지 말아야지. 맹세했어요. 하지만 성격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뭐야 이거 다이 뭐야 이게 아 뭐야 저게 대또 하나 뭐 잊어먹었대. 그걸 찾은 순간 선생님은
팬 스탠드에서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스피드로 그걸 타케우치 씨의 팔에 찔러버렸어요. 에? 세 번째야. 어?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 응? 이런 식으로 몸에다 기억해. 예리한 소리가 채찍같이 타케우치 씨에게 쏟아졌어요. 예, 그의 가슴은 크게 뛰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분노는 찔린 팔의 아픔보다 그의 마음에 울려 퍼졌어요. 기묘한 심장의 움직임이었어요. 그 이후로 타케우치 씨는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매우 즐거워졌어요. 이상한 세계에 눈떠 버렸어. 야, 이상해! 야, 이상해! 이건 아니야! 애매 세계로 가버렸어! 야, 이런 거에 눈 뜨면 안 돼! 우라노 선생님도 그를 혼내면서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것 같았어요. 이 커플 이상해! 예, 옆에서 보면은 이상한 관계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관계가 길게 이어질 리가 없죠. 점점 늘어나는 상처에 타케우치 씨의 가족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우라노 선생님한테 가보고, 우라노 선생님한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타케우치 씨는 불안한 나날을 보냈어요.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 아, 비난을 듣고 싶다. 혼나고 싶다. 머리에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은 글렀어. 이건 글렀어요. 글렀어. 야, 글러먹었어. 뭔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 생각했대요. 그리고 2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참을 수가 없어진 타케우치 씨는 드디어 집을 뛰쳐나갔어요. 우라노 의원으로 가니까 휴진을 한다는 표가 붙어 있어요. 가지고 있던 열쇠로 들어가 보니까 열쇠를 왜 가지고 있냐 너. 안은 그냥 개판이 되어 있었어요.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타케우치 씨는 일단 처음 진료실로 갔어요. 아니 자료실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라노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타케우치 씨는 선생님한테 다가갔어요. 제가 도망치고 말았어요.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으면은 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몸이 되어버렸어요. 글러먹었어! 타케우치군. 우라노 선생님은 조금 말라 보였어요. 나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라버렸나? 하고 생각하니까 타케우치 씨는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그럴 리가 있냐? 저도 당신을 혼내지 않으면은 마음의 불안이 사그라들지 않게 됐어요. 잠도 안 오고. 뭐야, 이 괴이한 커플은! 이 미친 커플은 뭐야! 저를 꾸짖어주세요, 선생님! 가족이 저를 데려가기 전에. 이 미친 관계는 뭐지? 선생님은 눈을 크게 떴어요. 데리고 가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나의 거니까. 뭐야, 이거. 어처구니가 없다. 뜨겁게 달아오른 듯한 선생님의 소리를 타케우치 씨는 행복하게 들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최고의 사랑의 말이었으니까요. 그의 미소는 나이프를 가슴에 찔린 순간까지 변함이 없었다고 해요. 얼마 뒤 타케우치 씨의 가족이 달려왔어요. 거기서 본 거는 새빨갛게 물든 바닥이었어요. 그 위에 쓰러져 있는 타케우치 씨의 몸을 안고 있는 우라노 씨. 그의 몸을 난도질하고 내장이 튀어나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새빨간 이거 번역 못해 이거. 선생님 하여튼 뭐 이렇게 하고 자고 있었다 그래요. 타케우치 씨의 시체는 계속 웃고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아팠을까. 아팠을 텐데 말이죠.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미소를 지으며 죽어 있었다고 해요. 이거는
아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을 거예요. 이런 사랑도 있을까? 예, 있지 않을까요? 이건 이상하다. 예,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 뭐. 예, 뭐 어머 요코짱, 너 취향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예, 농담이에요. 어쨌든 제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에요. 다음 사람. 이 게임은 미쳤어, 안 해.